신나는 롤리폴리 댄스로 상반기 가요계를 복고의 풍염을 누린 칠공주 티아라가 이해요정으로 변신했습니다. 상큼발랄 깜찍한 티아라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티아라의 광고 촬영이 한참 진행 중인 스튜디오. 화려한 메이크업 도구와 의상, 분주하게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멤버들 모습이 보입니다. 늦으셨나요? 바로 이곳이 티아라의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여자 스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화장품 광고. 티아라는 아기처럼 깨끗한 피부, 투명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메이크업 속에 감춰졌던 멤버들의 뽀얀 피부, 정말 눈부시죠? 하얀 도자기 피부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은정씨. 깜찍한 표정도 지으며 10대 소녀 같은 순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화사한 색조 메이크업을 준비하는 티아라.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세련되고 도시적인 미녀로 변신한 지연씨. 한층 성숙해 보이죠? 다음 촬영을 준비하는 멤버는 효민씨였는데요. 한 마리의 도도한 고양이 같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효민씨. 남성 팬들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번에 만나볼 멤버는 바로 보람씨였는데요. 깜찍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보람씨. 보람씨의 촬영품 세트는 바로 졸업하는 여학생이었는데요. 설렘이 가득 전해지는 것 같죠? 촬영 중 스튜디오 소품에 호기심을 보이는 지연씨. 10대 소녀답게 화장품에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결국 선물 한 칸 가득 안고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내추럴한 콘셉트로 분위기를 바꾼 멤버들. 시원한 챙모자의 흰 블라우스, 투명한 메이크업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이날 광고 촬영은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는데요. 힘든 내색도 없이 씩씩하게 촬영에 임하는 티아라 멤버들. 그래서 광고돌이라고 하나 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위해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티아라 멤버들. 소녀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는데요.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명절 인사까지 건네는 멤버들. 이렇게 예쁜 멤버들의 한복 차림을 볼 수 있다면 1년 내내 명절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복 콘셉트를 끝으로 개별 촬영을 모두 끝낸 티아라 멤버들. 이젠 마지막 단체 촬영을 남겨뒀는데요. 막바지 촬영에 이르자 하계의 신이 난 멤버들,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올 상반기 가요계에 롤리폴리 복고 열풍을 일으킨 티아라. 칠공주 모습 그대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알록달록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는 티아라 멤버들. 각자 떨어져 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역시 티아라는 멤버 모두가 다 함께 있어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게 있어요? 이 그대로야? 티아라는 오는 10월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티아라 화이팅!